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에서 사용한 레밍턴 M1867 롤링 블락 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보는 거고요. 이게 한 130년 된 소총인데 제가 모르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하니까 조셉 라이드라는 사람이 1867년에 디자인을 했고 생산을 했었나 봐요. 7년부터 1890년 중반까지 소총을 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888년부터 1908년까지는 카빈 소총으로 만들었나 봐요. 개조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레밍턴 회사에서는 만정을 생산했다 그래요. 잠깐만요. 요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작동하는 법이 요거 제낀 다음에 요걸 열고 탄을 여기다 구멍에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걸 닫고 이렇게 쏘는 것 같아요. 이걸 롤링 블락이라 그런가 봐요. 롤링 블락. 저도 처음 봐요.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방아쇠를 제끼고 이제 이걸 열고 약실에 실탄을 넣고 다음에 이렇게 당기나 봐요. 이런 식으로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서는 한 23만 7천 정 또는 25만 7천 정을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 또 노르웨이에서 5만 3,450정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요. 전장이 135cm예요. 일반 총보다 한근 20cm, 15cm, 20cm는 긴것 같아요. 이렇게 길고요. 또 총열이 95cm예요. 총열이 이렇게 기니까 장거리용인가 봐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장거리도 쏠수 있었나 봐요. 나는 이게 고공, 그러니까 그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 쏠때 이걸 한것 같았는데 이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탄을 갖다가 어떤 걸 사용하냐면 탄은 12.17 곱하기 44mm. 그러니까 12, 그걸 잘 모르겠어요. 12mm 종류인지, 그러니까 직경이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거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예요. 굉장히 커요, 지름이.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예요. 이렇게 탄이 커요. 그리고 이제 44mm니까 조금 짧고 굵은 것 같아요. 그런 탄이 들어가나 봐요. 탄이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탄이 없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일련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요 옆에 또 이제 문양이 있잖아요. 요 문양이 아마 스웨덴을 문양이 얘기하는가 봐요. 이게 크라운이 있는데, 요게 이제 모델 넘버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여기 또 개머리판에도 모델 넘버, 아니,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품이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수집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정품 같아요. 이게 얼마에 팔리는가 대충 검색하니까요. 아마 한 상태에 따라서 800달러에서 아마 한 1000달러 정도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클리닝 로드가 있는데 이게 또 상당히 길어요. 이거 돌려서 빼는데 나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엄청 길어가지고 95cm니까 상당히 길어요. 그것도 이제 여기서 넣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상당히 늦게 들어가요. 이제 뒤에서 열어가지고 청소를 하거나 그렇겠죠. 근데 제가 뭐 사용법은 모르고 그냥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스웨덴 군인들이 사용한 레밍턴 M1867 롤링 블락 싱글 단발짜리 싱글 액션 소총이 있어서 싱글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롤링 블락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고 닫고 발사. 오케이. 오늘 오래된 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